여러분 반갑습니다. 샴샴팀입니다. 오늘은 조금 활용성이 높은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어디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이 제품은 더블 비트 홀더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비트 홀더는 시중에 많죠. 흔하게 이런 제품 한쪽은 드릴에 물렸을 수 있고 한쪽에는 비트를 끼웠을 수 있는 길이 연장이 되는 이런 고급형도 있고 일반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활용성이라는 게 없죠. 연장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쓰는 거니까 한 개 있으면은 간혹 쓰지만 활용성이 없어서 보통은 공구함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활용성 때문이에요. 이쪽도 비어있고 이쪽도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런 식으로 비트를 끼우고 한쪽에 드릴 비트를 끼우면 범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드릴이나 드라이버는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와 드릴 드라이버 두 가지로 나뉘죠. 흔하게 보통. 사실 얘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끼워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뺐다가 다시 이렇게 원터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거를 들고 계시는 분들 드릴 드라이버나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고 한 가지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고 풀어서 요걸 다시 끼워서 고정을 하고 피스를 받고 이 척을 풀고 잠그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석 비트 홀더나 그 임팩트대로 나오는 그 대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비트를 끼우고 다시 드릴 비트를 끼우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조금 수월해지죠. 이렇게 빼서 한쪽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놓고 고정을 시키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이 드릴 비트를 끼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빼면은 바로 비트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번거로움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다시 원터치로 끼워서 사용을 하고 이 제품이 조금 디테일한 게 제껴서 넣는 방식이 아닌 그냥 이렇게 끼워서 체결하는 방식이라서 사용성이 조금 좋아요. 제가 이게 길어서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앞쪽에 아무래도 이제 후리라고 하는 그 흔들림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가 싶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목재의 갈라짐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DIY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라 이거죠. 요 더블 비트 홀더라는 제품이. 그리고 간혹 비트가 짧을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된 홈 저 안쪽에 피스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는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연장대의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속들은 소켓이라고 부르죠. 요 더블 비트 홀더가 그 소켓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끼우고 긴 비트를 끼우면 이 정도가 되니까 요런 상황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제품인데 조금 활용성이 많은 제품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요게 짧다, 더 깊숙한 걸 박을 수 없냐 요런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이렇게 긴 버전이 나오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긴 버전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중간에 잡을 수 있게 공갈통은 달려있고요. 요거는 연장대의 역할이죠. 근데 구멍도 같이 뚫을 수 있는 그런 연장대의 역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썬키에서 나오는 더블 비트 홀더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샴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